맞서 싸우러 갔다. 사랑하는 아들, 딸, 형과 오빠가 진작자 무찌르러 집을 떠났다. 멀고 먼 월남 땅, 태양은 눈부신데 장구를 해치며, 장구를 해치며 자유의 씨 뿌리는 우리 용사들. 9월 한국군의 군수지원과 행정지원 임무를 맡을 제100군수지원사령부가 십자성이란 명칭을 가지고 지난 11월 12일 나트랑 교배에서 장설식을 가졌습니다. 109부대에 이어 두 번째로 태어난 십자성 부대는 이범준 준장을 사령관으로 해서 병기, 병참, 통신, 공병 등 여러 평가로 나뉘어 월남의 8개 기지를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월남전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십자성부대 제1지원단 103 공병대대 연병장에서는 지난 11월 7일 십자성부대 강대기 상사 외 103명에 대한 현지 제대 및 취업식이 있었습니다. 하월 장병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 양양을 위해서 취해진 이번 현지 취업은 제1차로 운전원 99명과 요리사 4명이 이날 저녁과 동시에 한진 상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파월 장병들은 앞으로도 계속 현지 취업을 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인력 수출에 더욱 밝은 전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많은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